안녕하세요. 시야 캠핑의 시야입니다. 여러분은 캠핑을 취미로 가지고 나서 나 좀 변했다 하는 게 있으실까요? 저는 벌레를 좀 덜 무서워하게 된 거?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이전보다 조금 더 생겼다는 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취미인 이 캠핑을 좀 더 오래,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즐기기 위한 아주 작은 시도? 실천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시장이 생각보다 크네요. 맞춤으로 잘 갖고 오셨어요. 감사합니다.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. 이거 작아요? 여러 개 있어요. 혹시나 해서. 원래 순대를 사면 딱 음식집 같지 않죠? 네. 가격대가 조금 나가는데 양은 많아요. 감사합니다. 그냥 가져가게. 비닐 안 담아줘. 아, 그래요? 비닐이요. 길을 잃었어. 시장이 너무 커가지고 제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. 난 분명히 그냥 시장길을 따라왔는데 전혀 방향을 모르겠어. 아, 여기가 맞아? 내가 처음 지나가 보는 것 같은데. 저는 또 지금 굉장히 이상한 데 와 있어요. 이 파란 선을 벗어나 있어, 내가. 내 차는 어디 있는 거야?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요. 땀이 삐질삐질 났어 지금. 저는 월악산 닷돈제 야영장을 예약해놨어요. 여기서 한 40분? 후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
많죠. 핫. 와, 힘들어. 생각보다 이 자전거가 페달이 뭔가 무거워. 막 내가 생각한 거 이런 거 아닌데 막 가벼워가지고 재미있게 휘휙. 아직 30%. 뭐야? 빵빠레 소리도 없어. 여러분, 근데 사실 이렇게 열심히 자전거를 탈 필요가 없어요. 여기에 풍력이랑 태양광 있어가지고 이미 여기 전기 사용량이 되게 많아. 내가 이걸 안 돌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. 아, 오, 시원해. 봐봐, 이렇게 바람이 좋으니까 풍력이 되게 잘 되고, 오늘 지금 엄청 뜨거우니까 태양열도 되게 잘 된다. 이게 4인 세트 할 경우에라서 요거 하나, 접시, 그다음에 식판 작은 거 하나. 어쨌든 근데 반납할 때는 어쨌든 세척을 해서 반납을 해야 돼. 아니요, 그냥 주시면 되세요. 그냥 주시면 업체에서 와가지고서 다 수거해서 그쪽에서 다 세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, 요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. 해가 거의 다 져가네. 타프를 치려고 했는데 굳이 안 쳐도 되겠어요. 아, 이 정도 사이즈는 돼야지. 하늘 좀 볼랬더니 전선이 가운데 쫙. 그래도 너무 좋다. 아, 이거지. 캠핑 이거야.
제가 오늘은 친환경 캠핑을 해볼 거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오늘 물티슈 사용도 최소한으로 해보려고 행주를 따로 챙겨왔습니다. 우와, 게스트도 되게 잘 돼 있네. 와우. 아니, 이 용기들이 제가 집에서 배달 시켜 먹고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씻어서 모아둔 거거든요. 그래서 얘네는 절대 안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평상시에 배달 올 때는 위에 랩을 씌워서 포장이 오잖아요. 그래서 안 샜던 거였나 봐. 저 이렇게 식당이나 시장에 통을 들고 가서 음식을 사본 건 처음이거든요. 사실 마트는 이렇게 이미 다 플라스틱으로 포장이 돼 있으니까 제 친환경과는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시장에서 장을 봐야지 생각했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사실 쉬울 줄 알았어. 이것도 뭔가 요령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처음 해보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이런 실수도 발생하네요. 뭐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. 이렇게 한번 해봤으니까 다음번에는 안 세게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차라리 이 통을 쓸 걸 그랬나? 생각을 못했네. 우와, 씨, 양이 진짜 많아. 밥이 되길 기다리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순대를 먼저 먹어야겠습니다. 엄청 찰져요. 저는 그 막 뭐가 많이 들어간 피순대? 막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당면 들어있는 이런 순대를 더 좋아하거든요. 우와. 밥이 다 됐으려나? 아, 꽃향기밖에 안 나. 여기가 되게 좋은 냄새가 나요, 지금. 딱 봄, 이맘때쯤에 많이 나는 뭔가 자연의 향기인데 무슨 냄새일까? 항상 궁금해. 라일락꽃? 뭐 그런 향기인가? 근데 일단 제 눈엔 안 보이니까. 저는 순대에서 이거 좋아합니다. 이 내장. 뭔지 모르겠어. 그냥 고기 맛이라서 좋아해요. 완전 쫄깃쫄깃. 맛있어, 진짜. 온 시장을 헤매고 산 나의 소중한 막걸리. 충주가 사과가 유명한가 봐요. 또 몰랐네. 오. 짠. 신기한 맛이야.
어이안하네 진짜. 막걸리인데? 사과 주스 맛이 났다가 막걸리가 됐다가 사과 주스 맛이 났다가 막걸리가 됐다가. 왜 나쁘지 않아요. 근데 사과 주스에 약간 그 상큼하고 달큰한 게 막걸리랑 어울릴까 했는데 맛있어. 맛있어. 아, 차에 순대 너무 맛있는데, 근데. 날벌레가 많아서 라이트를 켜면 확 몰릴 것 같아. 이 정도만 해보자 일단. 밥이 아주 잘 된 것 같아요. 맛있어. 되게 맛있어요. 되게 구수해. 그러고 보니 사장님이 파랑 그 다대기 챙겨주셨는데 파 넣는 걸 깜빡했다. 다대기라도 넣어볼까요? 이 양념장을 이렇게 비닐에 담아주셨을 때도 저는 살짝 아 제로 웨이스트 뭔가 하는 게 쉽진 않다 생각했어요. 요만큼만 넣어볼게요. 오, 더 맛있을 것 같아. 저는 매콤한 거 좋아하거든요. 순대국밥도 맛있었겠다. 이 국물을 베이스로 해서 주셨을 것 같은데. 뭐 이렇게 하면은 순대국밥 아닐까? 좋아 좋아. 너무 맛있어. 이 푹 삶아진 시래기 뭔지 아시죠? 진짜 맛있어. 다 먹었다. 제로 웨이스트 친환경 캠핑. 오늘도 전기장판 사용해도 되겠죠?
저는 이제 정리를 다 마쳤습니다. 제가 이번에 친환경 캠핑을 해보겠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나름 제로 웨이스트도 도전해보고 이렇게 탄소 제로 영지도 이용해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봤거든요. 과연 그 결과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이 생수병은 제가 집에서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고 물을 사 먹어가지고 이 페트병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는데 뭔가 단기간에 빠르게 결정하기 좀 힘들겠더라고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페트병 두 개가 나왔습니다. 정수기 사용하시는 분들은 워터저그 같은데 미리 담아 오시면 페트병 쓰레기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이 코인 육수, 아 이게 진짜 유용하긴 하거든요. 이게 개별 포장되어 있으니까 저같이 혼자 캠핑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씩 쏙쏙 넣어 다니기 굉장히 편하긴 해요. 하지만 왜 코인 육수도 통에 든 것들보다는 뭔가 이런 쓰레기가 발생한다는 거. 이소가스, 아 하필 오늘 똑 떨어져가지고 뭔가 내가 쓰레기를 많이 발생시킨 것 같은데 이거는 거의 아무튼 캠핑을 계속 다니다가 오늘 똑 떨어졌습니다. 그리고 얘는 물티슈랑 휴지인데요. 정말 제가 너무 놀랬던 게, 와, 제가 평상시에 물티슈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. 캠핑하다 보면 손도 많이 더러워지고 제가 또 삼각대를 계속 다리를 높였다 줄였다 하니까 흙이 손에 되게 많이 묻어요. 그래서 저도 모르게 물티슈를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인데 행주가 이렇게까지 큰 역할을 할 줄 몰랐어요. 행주 하나 챙겨왔을 뿐인데 물티슈가 진짜 이만큼 준 거는 너무 놀라워요. 이 물티슈는 뭐냐면은 그 제가 화장 지우는 개가 물티슈 형태로 돼 있거든요. 그거랑 그 화장품을 행주에 닦을 순 없어가지고 화장하면서 썼던 물티슈고요.
휴지는 오픈 휴지. 뜨거운 거 먹으니까 코가 풀고 싶더라고. 이렇게 나왔습니다. 뭐 오늘 제가 제로 웨이스트를 도전하였지만 쓰레기가 그래도 발생을 하였고 완벽하게 완전 친환경 자연에 1도 폐를 안 끼친 하루를 보냈다고 할 순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제로 웨이스트든 친환경이든 뭐든 다 너무 완벽하려고 와 무조건 그래야 돼 하면은 오랜 시간 동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. 그냥 내가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선에서 하고 안 되는 부분은 나중에 뭐 추후에 방법을 생각해보고 이런 식으로 그냥 매일매일 매일매일 시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도 아무 생각 없이 캠핑 다녔을 때보다는 훨씬 환경에 폐를 덜 끼치는 캠핑을 한 하루였다고 생각하고요. 저는 오늘도 재미나게 놀았고요. 우린 다음 주에 또 봐요. 안녕. 지구야 고마워. 사랑해.